발전입니다. 네, 하나 33호죠. 이제 최종 경제 금리 및 배정 수량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카드도 있고, 뭐 은행 계열도 있고, 하나 관련 금융 계열사들 점수를 포인트화 해가지고, 우대 계좌를 주죠. 저 같은 경우 우대를 가지고 수수료는 발생 안 했고요. 뭐 한도도 네, 8만 5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더라고요. 일단은 뭐 비례 한 계좌만 네, 균등은 다 했고, 뭐, 비례 한 계좌만, 네, 비례 청약을 했습니다. 뭐, 예상한 것과 같이 900만 원이죠. 비례 한지 900만 원이고, 균등은 3.25조, 13만 4천 원. 지난번에 15만 건보다 적게 들어왔고, 증거금은 한 4조 정도 들어왔습니다. 4조 2천억보다 적지만은,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. 불과 몇년 전에는 균등만 해도 200조, 300조 받고 막 그랬었는데, 물론 그때는 상장일 날 2100원, 2050원, 뭐, 2070원 그랬죠. 뭐, 1억당 비례 청약하면 이제 11조 배정을 받겠죠. 네, 22, 2만 2천 원, 1억당 11주죠. 11주 배정이 될 테고. 네, 그럼 2만 2천원이죠. 환불일이 이틀이니까는 뭐 2만 원 내고 시작하는 거니까 뭐 균등 매출 더 받는 거더 낸다 그래도 뭐 3,800원, 3,800원 정도는 내야지 손익분기점이니까 뭐 4천원 정도 이상은 팔아야 된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장일날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최근에 그 60억짜리가 7천원까지 날라갔었죠. 네, 물론 이것도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최근 상장한 거 봤을 때 확률상으로는 네, 한 5천원, 6천원은 가주지 않을까. 네, 일단은 뭐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한 겁니다. 뭐 계산하고 생각하면은 청약을 안 하는 게 정상일 테고. 이번 달 일정인데 하나 33억 청약했죠. 18, 19일 날이 JMS인데 네, 이게 환불일이 네, 23일이네요. 23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 4월 30날이 내 상장일이죠. 네, 이것까지 이달인데, 네, 이달에 이러면은 공모주로 버는 게 거의 없죠. 대부분이 그럴 테고. 네, 개인적으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 네, 이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, 금리 인하 이슈가 없어지고 전쟁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증시 저변 분위기가 조금 위태위태하죠, 사실상. 네. 어쩌나 저쩌나 뭐 어떻게든지 뭐 먹거리가 생기겠죠. 네, 그랬던 것 같으니까 기억 속에 잘 찾아봐야겠죠, 또. 네, 상장일은 24일이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